자, 최근에 오징어 게임을 봤죠, 우리가. 최근에 오징어 게임을 본 계정네. 부부 참가자가 있단 말이에요. 둘중 하나가 죽어야 되는 미션이 나왔잖아요. 우리의 경우 그 상황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 시작 전에 잠깐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딸이 있으니까. 내가 살아온 바로는 아빠는 별로 필요 아? 없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김딸 아빠 좋아요. 왜 그래요? 그래도 저는. 너가 죽는 게 낫다. 그쵸. 근데 어쨌든 게임은 해야 되잖아. 게임을 해서 한 명은 살아야지. 근데 둘다살 생각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도 복부 그냥 와! 하고 나 기절시키고? 그 복부에다가 이제 데미지를 실어주기 위한 구슬 10개를 쥐고 한 다음에 그 구슬을 개무섭네? 그대로 이제 남들한테 뺏기지 말라고 네 입에다가 다 넣고 이렇게 두개 죽겠다, 야. 좀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내 인생은. 아, 아니야. 훈훈하지 않아. 난널 살리고 싶은데? 뭐 하여튼 우리 부부의 경우 좀 상대방을 위해 이렇게 될것 같다. 해서 이 둘의 추악한 민낯을 보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 정정당당한 승부 부탁드립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매너인답게 악수로 시작하는 부부. 어? 뽑기의 위치는 김딸이 임의로 넣어놨기 때문에 어느 쪽이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는 상황. 상자를 고르기 위해 가위바위보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가위바위보. 김계정의 승리. 어느 쪽에 어떤 모양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뭔가 이겼다라는 느낌이 아주 좋죠. 반대로 진 쪽은 X같고요. 이게 이제 하얀색이나 버즘 같은 게 펴있단 말이죠. 그리고 얘는 그에 반해 좀더 깨끗하다. 그래서 김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작고 소중한 걸 넣었을 거다. 그래서 전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어, 예, 빨리 빨리 가져가세요. 예. 예. 자, 하나 둘셋 하면 여는 끝난 겁니다. 거예요. 예. 잠깐만요. 아, 왜? 잠깐만, 이거 잡았을 때좀 이상했는데? 기회를 줘? 기회 한번더 줘? 한다고 이건 알아요? 이건가? 바꿀게 한번더 줄까요? 바꿀래? 아니요, 쉬운데요? 개알 밉네. 나도 한문 선택한 거안 바꾸거든. 라고 쿨한 척 말하고 있는데 사실 마음속에선 화가 끓다 못해 꿀밤 다섯 대는 때려주고 싶지만 질까봐 가만히 있는 모습. 셋! 예! 나이스! 아, 근데 사실 이것도 쉽지 않아. 이것보단 쉽겠지. 이거 어떻게 깨냐, 이거를. 야, 심지어 여기 좀 금가 있어, 지금. 야, 금은 내가 더 많아. 누가 만들었냐고, 이 곰보빵. 둘이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패배할 경우에 네.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실제로 죽어요. 어떻게 죽는데요? 게임에서 패배할 경우 김딸과 하루 종일 놀아주기, 바로 열고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 진짜 힘듦, 진짜 힘듦.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름. 니들은 결혼하지 마. 난 죽을 수 없어. 준비, 시작. 이거 쉬운데? 사망 플래기를 세우는 김한혜. 바로 회수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김계정만 시간 내에 완수하면 무려 하루 동안 자유의 몸이 될수 있는 금 같은 시간을 얻게 됩니다. 돌고래 주둥이 사망. 아니야! 훈훈하게 서로를 위해 죽어줄 수 있기는 개뿔. 서로 살겠다고 추하게 아둥바둥대다 결국 둘다 죽어버리네요. 예, 이런 상황도 있었네요. 오징어 게임에서도 둘다 죽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번엔 남 탓도 할수 없게 아예 본인 뽑기는 본인이 만들어 왔습니다. 시간을 좀 늘릴까? 시간을? 좀... 아니야, 오히려 줄여야 되지 않을까? 에이. 나 아까 시간 너무 많았어. 빨리 실패했으니까 많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네요. 그러니까 좀 긴장감 있게 좀더 줄이는 거지. 그런가? 결국 뱀의 쌔바닥에 놀아난 김계정. 김계정. 오, 부정이야. 아니, 아니, 여기 옆에 쳤어, 옆에. 나도 칠래, 그럼. 안 돼. 유치한 신경전이 오가고 드디어 시작하는 게임. 이거 왜 이렇게 세지? 아까보다, 김계정의 뽑기가 뭔가 이상합니다.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단단하지? 농도를 잘못 맞춰 돌처럼 딱딱해져 버린 뽑기. 너무 잘 만드셨고요. 돌덩이 하나 만들어 오셨고요. 이 기회를 놓칠 소리야. 입으로 알차게 딜을 넣는 김한해. 차라리 이렇게 코너를 공략하는 게 더 나을지도? 이거 시간 안 되겠는데? 집중하고 보니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오징어 게임에선 다들 10분 만에 해내던데 존내 말도 안 되는 강심장들만 모였구나 라고 느낀 부분입니다. 너무 두꺼워 됐고. 야, 호떡이잖아 내 거는. 뭐야 이게. 라고 말하다 지가 만들었다는 걸 깨닫고 다시 조용히 내리는 모습을 보이네요. 무서지는 소리 아니야, 나는데? 아니야. 아, 예민하시네. 안 예민하게 생겼어요? 나 대신 그렇게 죽어주기가 싫어? 아니, 그건 좋은데 김딸이랑 놀아주... 야, 2분 반 남았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결국 패배 앞에 인간성을 버리고 개가 되어버린 김계정. 농도 조절을 잘못한 뽑기라는 걸 그새 잊은 모양입니다. 어? 야,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이게 나온다. 생각보다 효과가 커 흥분을 했네요. 크게 한탕 해보려다 인생이 망해버렸네요. 그만에는 본인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으니 안 보고 있는 틈을 탈 일단 잘린 부분은 손 밑에 숨겨놓고 봅니다. 어느덧 남은 시간은 40초 남짓. 안 돼. 여유를 갖고 있던 김한해도 이내 다급해집니다. 종료 2초 전 마지막 도박을 걸어보는 김계정. 망했네요. 김계정이 상심에 빠져 돌고래를 보고 있을 때 모양 자르기에 성공한 김한해가 손을 뻗어 보여줍니다. 근데 잠깐만. 야, 너 실패했었냐?
통화한 거야? 현장에서 잡지 못한 죄 달게 받아라. 김계정 탈락. 뭘 그렇게 죽고 계시나요? 체리야? 아무리 봐도 체리는 아니지만 체리라고 합시다. 그렇게 김달의 취미 활동을 마치고 곧장 달려간 놀이터에서 그네를 밀어주고 암벽 등산을 지켜보고 아빠 잡으러 간다. 술래잡기를 1시간 내내 하다가 자기 전 책을 읽어주고 옷 내가 잠들었네?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너 좀 보호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 김한이에요. 영상 마저 보호가 주세요. 안 본다고요? 봐!